적들에게 자기의 위력을 경고하며까지 사수하고 이제와는 끝까지 결산할 불변의 의지가 실린 조선의 전략 미사일 총국의 지휘관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발사 훈련은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의 기동적이며 경상날을 꿈꾸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어리석은 위협이 끈질기게 매여 달리는 적대 세력들을 오직 두 손을 들여 나아갈 조선의 푸신 의리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인민 앞에 검증받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 끝!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전 김정은 동지께서 발사를 승인하시자 장창하 대장이 침해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 투쟁을 방해하며 국가의 자주권과 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km를 크게 탄착됐습니다.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대의 림전 태세와 공화국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두려시 입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안전 환경과 적들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미국과 남조선의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